인도에서 한국 TV 드라마의 시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어 배우기까지 촉발시키고 있다고 독일 도이체벨레 방송이 9일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인도에서 지난해 코로나19 록다운 실시로 스트리밍 시청이 증가하면서 특히 한국 드라마들의 인기가 커지기는 계기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기 있는 드라마는 인도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되고 있는 TVN이 제작한 사랑의 불시착으로 지난해 3월 인도에서 방영 시작 후에선 밖에 문화적인 현상이 됐다고 DW는 전했습니다.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 개시 이전에는 인도의 시청자들이 한국 드라마를 접할 기회가 적었으며 일부 웹사이트에서 조잡한 자막이 나오는 것으로 봤지만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를 적극적으로 방영하면서 시청자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불시착의 경우 인도의 인기 드라마까지 제치면서 인도 넷플릭스 상위 10권에 진입했습니다. 한 시청자는 한국 드라마는 한 번만 보고 에피소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봐야 해 한국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배울 수 있으며 한국과 인도가 여러 가치에서 공통적인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DW는 한국 드라마를 10년 이상 본 인도 시청자들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드는가 하면 드라마에 등장하는 음식과 음료에도 인도 시청자들이 주목하면서 라면과 떡볶이, 만두, 소주 같은 한국 식품의 수요가 인도 전역에서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 북부 구르가온에서 동아시아 수입 식품점을 운영하는 수바시 쿠크레자는 한국의 매운 국수는 지역의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 내 한국 드라마 인기 상승으로 인해 일부 시청자들에게 한국어는 일상생활에 자리 잡았으며 한국어를 수강하거나 앱을 통해 배우려는 인도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수도 뉴델리의 한국문화센터는 수강 접수 개시 2분 만에 600명이 몰려 모집을 마감했으며 등록하지 못한 희망자를 위해 온라인 수업을 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희룡 뉴델리 한국문화센터장은 인도 일선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는 것을 인도 교육 당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DW는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이 세계에서 가장 잠재력 있는 시장 중 하나인 인도, 10억 명의 인도를 진출함으로써 한류가 대박을 터뜨리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